세계언어 어조계 상고대 한국어 분화가설 14 3. 인도유럽어족 SVO 굴절어 발트슬라브어파 켈트어파 인도이란어파 발트슬라브어파 서기전 2800년경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알바니아어 폴란드어 체코어 보스니아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등 인도유럽어족의 한계파로 발트슬라브어파가 서기전 2800년경 이후 형성된 것으로 된다. 이 발트슬라브어파에는 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 우크라이나어, 불가리아어, 알바니아어 등 주로 이전의 소련 연방에 속해 있었던 나라들의 언어가 된다. 켈트어파 서기전 2500년경 서기전 1200년경 유럽서 기백년경 영국 갈리아어 서기전 500년경 브리튼어, 스코틀랜드어, 웨일스어 등 인도 유럽어족으로 분류되고 있는 켈트어는 서기전 1200년경부터 서기 100년경의 유럽 지역에서 활동하던 켈트족의 언어이다. 켈트족은 역사적으로 갈리아라고도 기록되며 서기 100년경 이후 게르만족에 밀려 영국 섬으로 들어가 브리튼어, 스코틀랜드어, 웨일스어 등의 주인공이 되었다. 켈트족은 특히 고리 문양, 삼태극 문양을 사용하던 사람들로서 영국 섬으로 들어가 앵글로색슨족이 들어오기 전까지 주인들이었다. 영국 섬에 켈트족이 들어오기 이전에 원주민이 분명히 있었던 것인데 이들 원주민이 원래 켈트족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원주민이 따로 있었는지 연구 대상이다. 즉 서기전 2000년경 이전에 축조된 스톤헨지 등 거성 문화의 주인공들이 정확히 누구였는지 연구 대상이다. 만약 켈트족이 아니라면 원주민은 아마도 서기전 5000년경 이전부터 고인돌 등 거성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서 우리 기록에 의하면 12항국 중에 7항국이 서북 유럽 지역에 있었으며 그들의 일부가 영국 섬의 원주민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7항국은 상고대 한국의 12항국 중 하나로서 동쪽에 위치한 수미리국에서 북쪽으로 오말리 거리에 위치하였다고 전하는데 수미리국은 지금의 만주 동쪽의 우수리강 유역에 있던 나라이다. 수밀이라는 말은 스무르, 스물, 소무르, 소물, 소멀, 소말 또는 한자 음독으로 속말이라는 말이며 우수리 또한 소멀이 즉 소무르, 소물이라는 말을 이두식으로 나타낸 한자 표기의 음독이다. 서북 유럽에 위치하였다고 추정되는 일궁국은 만주 동쪽의 연해주로부터 서북으로 약 5마리 거리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5마리는 지구의 약 반바퀴 되는 거리가 된다. 특히 지금의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의 1만 5천 년 이전이라고 분석되는 만자 문양이 이미 존재하였다고 하는 바 아마도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그 남쪽인 서북 유럽 지역에 이 일궁국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인다. 만자 문양은 신문양의 원형으로서 원래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반대 방향으로 도는 모양을 나타낸 28수 달력인 윤판형 달력을 축소 상징화한 그림이다. 또 소위 북게르만족이라는 사람들은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 밝혀지지 아니하는 룬문자를 사용한 주인공들이기도 하다. 일궁국은 단군 조선시대는 물론 북부여 시대인 서기 전 120년경까지 공물을 바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로써 추정컨대 서기전 5000년경 이전부터 존재한 일궁국 사람들의 후손이 되는 서북 유럽의 게르만족들이 서기전 120년경까지 약 5마리 떨어진 극동의 상고대 한국과 교류를 하였던 것이라 보인다. 아니면 영국섬에 살던 원주민들이 스톤헨지 거성 문화의 주인공들로서 일궁국 사람들이거나 그 후손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일궁국 사람들의 후손들이 약 50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유럽어의 영향으로 굴절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동쪽의 상고대 한국과의 교류로 또는 후대 흉노족인 훈족의 서방 및 북방 이동으로 인하여 비유럽어 계통의 단어를 많이 받아들였던 것이 아닐까? 과연 영국섬이나 서북 유럽 지역의 원주민이 일궁국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흥미있는 연구과제라고 보인다. 알타이어족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 인도이란 어파 서기 전 3000년경 서기 전 2200년경 서기 전 1800년경 SOV
인도아리아어군 서기전 2500년경 산스크리트어 서기전 1800년경 서기전 1500년경 SOV 힌디어 네팔어 벵골어 구자라트어 등 SOV 기존에는 인도유럽어족의 한갈래로 인도이란 어파로 어족을 나누고 다시 인도이란 어파를 인도아리아어군과 이란어군으로 나눈다. 인도아리아어군에는 주로 산스크리트계의 문자를 쓰며 여기에는 힌디어, 네팔어, 벵골어, 구자라트어 등이 있다. 한편 주로 인도 남부지역에 사용되는 타밀어는 산스크리트계 문자를 쓰지만 드라비다족의 언어로서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이며 교차거이므로 산스크리트어 계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산스크리트어인 버머와 산스크리트 문자 즉 브라우미 문자를 계승한 미얀마는 원래 국호가 버마인데 미얀마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이면서 교차거나 굴자러가 아닌 고립어 유형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아마도 산스크리트어가 SOV 어순으로서 표음 문자인 것으로 인하여 원래 사용하던 고립어에서 벗어나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굴절형 단어를 쓰면서 굴절어로 변형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서기 전 1800년경 또는 서기 전 1500년경에 소위 인도아리안족이라는 사람들이 기존의 드라비다족을 남쪽으로 몰아내고 산스크리트의 문자 즉 브라흐미 문자를 사용한 주인공들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는 산스크리트어 계통은 일단 문자를 산스크리트계 문자 즉 브라흐미계 문자와 함께 어순이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알타이어족계로도 분류하고자 한다. 산스크리트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이나 특히 굴절어라는 측면에서 인도유럽어족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상고대 한국의 배달나라 시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문자 역사적인 측면에서 알타이어족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차거냐 굴절어냐 하는 유형은 실제 어순과 큰 관계가 없긴 하지만 단어의 문법적 활용 측면에서 활용 방식이 다를 뿐인 것이기 때문이다. 산스크리트의 발생 역사적 측면에서 산스크리트 문자 사용 주인공들의 측면에서 보면 유럽어족보다는 상고대 한국과 친연성이 더 깊은 것이 사실이다. 즉 산스크리트어를 쓰던 브라만족은 서기 전 3500년경에서 서기 전 2200년경 사이에 동쪽의 황하와 산동 지역에서 서방으로 산스크리트 문자, 즉 브라우미 문자를 가지고 이동하여 서기 전 1800년경 이후 드라비다족을 남쪽으로 밀어내고 인더스 지역을 차지하여 정착한 사람들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산스크리트계 문자를 사용하는 힌디어, 네팔어, 벵골어, 구자라트어 등은 인도유럽어족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원래 굴절어의 굴정 형식이 교착 형식의 변칙으로 보아 굴절어의 유형을 고려하지 아니한 차원에서 역사성을 중심 고려 사항으로 하여 알타이어족으로도 분류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원래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유럽인종 계통이 아니라 상고대 한국인이었던 아시아인종 계통이라 할 것이다. 물론 상고대 한국인은 이르게는 서기 전 11000년경 늦게는 서기 전 8000년경의 파미르 고원에서 동북의 몽골, 만주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이며 서기 전 7200년경에 한국을 건국하여 서기 전 3897년까지 3301년간 지속된 나라의 주인공들이며 서기 전 3897년부터 서기 전 2333년까지 1565년간 배달나라의 주인공들이었다. 서기 전 3500년경부터 서기 전 2200년경까지는 배달나라 건국 이후 약 400년이 흐른 시점부터 단군조선 초창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서기 전 3528년에 배달나라 한웅천왕의 아들인 테오보키가 황하와 산동 지역에 세워진 진제국의 시조이자 풍족바람결의 브라만족의 시조가 되었으며 서기 전 2224년경 하나라 시조우가 단군 조선에 반역하여 하나라를 세우면서 폭도란 정치를 펼치자 테오보키 후예들이 국경을 넘어 단군 조선 영역으로 도피하였는데 이때 일부가 서방으로 이동하여 인도 지역의 브라만족이 된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는 것이다.
세계언어어족의 상고대 한국어 분화 가설 8에서 살펴본 산스크리트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란어군 서기 전 3500년경 서기 전 1000년경 엘람어 서기 전 3500년경 SOV 교착어 스키타이어 서기 전 1000년경 사카어 고페르시아어 서기 전 500년경 페르시아어 기본어순 SOV 교착어 파미르어 SOV 쿠르드어 SOV 등 이란어군도 어순이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이다. 서기 전 3500년경부터 시작된 엘람어는 물론 지금의 이란, 이전의 나라인 페르시아도 물론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의 언어를 사용하였고 교착어였다. 이란어군에는 스키타이어, 사카어, 페르시아어, 쿠르드어, 엘람어 등이 속한다. 인도아리아어군과 마찬가지로 이란어군도 인도유럽어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유럽어를 사용하는 유럽 지역과 주로 알타이어를 쓰는 아시아 지역의 중간 지역에 있어 완전한 SOV 어순도 아니고 완전한 교착어도 아니면서 굴절어인 유럽어의 특성도 지니고 있어 인도유럽어족으로 분류한 것이 된다. 하지만 기본 어순이 SOV이며 교착어 성격도 지니고 있으면서 완전한 굴절어의 특성도 지닌 언어가 아니므로 인도유럽어족으로 분류하는 것은 견강부회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인도유럽어족에 속한 인도이란어파로서 나눈 인도아리아어군과 이란어군은 인도유럽어족이 아닌 그냥 인도이란어족으로 분류하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도이란어파에 속한 많은 언어들이 알타이어의 특성인 SOV 어순을 가지고 있고 교착어적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반드시 인도유럽어족으로 절대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는 중간 성격의 어족이기 때문이다. 스키타이족은 서기 전 1000년경의 역사 속에 유명한 전투족인데 이들이 사용한 언어는 인도에 정착한 사카족과 동일 계통이다. 왕족으로서 사카족 출신인 석가모니는 기존의 브라만교, 즉 힌두교의 소위 카스트 제도를 혁파한 개혁가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사제 계급인 브라만, 승려 계급인 크샤트리아, 일반 백성인 바이샤, 노예 계급인 수드라로 변동 불가의 절대적인 계급 제도인데 석가모니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계급이 절대적이 아니라 브라만 아래의 왕족, 귀족, 일반 중생도 브라만이 될 수 있다는 계급 타파 사상을 폈던 것이 된다. 인도의 소위 카스트 제도는 흉노의 골품제 그리고 신라의 골품제와도 관련성이 있는데 특히 인도 카스트 제도와 흉노의 골품제는 4계급으로 동일하다. 이에 반하여 신라의 골품제는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그 이하까지 나누어져 있고 골품이 관등에 있어서 절대적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성골이 왕이 되었으나 신라 후기에는 진골이 왕이 되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브라만족이 피지배족이 된 드라비다족을 지배하면서 정립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사실 흉노족의 골품제는 단군 조선 초기부터 존재하였던 신왕종전이라는 철학적 이념분류 체계가 와전되어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버리는 골품제로 변형된 것으로 된다. 여기서 신은 조화 담당, 왕은 치화 담당, 종과 전은 교화 담당을 가리키는 바 종교적 정치적 개념이다. 소위 카스트 제도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는 불명인데 석가모니가 서기 전 624년 출생이므로 훨씬 그 이전부터 내려온 것으로 되며 이후 불교의 영향을 받아 서기 8세기경부터 힌두교로 변형되었다. 의상으로 세계언어의 어족 분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인도유럽어족의 분류에 있어 알타이어족의 전통 어순인 SOV 형태와 교착어 유형을 지닌 언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연원을 고려함이 없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인도유럽어족으로 분류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필자의 의견으로는 인도유럽어족의 분류를 다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세계 언어를 계통상 고리벌을 제외한 언어를 역사적 연원이 가장 오래되는 언어 계통인 한국어족계로 분류하고 이 한국어족계의 우랄알타이어족과 유럽어족 그리고 기타 한국어족의 세 가지로 분류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교착어는 우랄알타이어족으로 분류하여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에다 교차거는 세계 언어의 원래 줄기인 알타이어족으로 분류하고 핀란드어처럼 교차거로서 알타이어에서 분기되어 어순이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된 SVO로 된 언어는 우라러족으로 분류하면 될 것입니다. 또 주어 동사 목적어의 SVO 어순에다 굴절어인 경우에는 유럽어족으로 분류하면 될 것입니다. 그 외 굴절어인 산스크리트어와 고리버인 미얀마어와 같이 교차거는 아니지만 SOV 어순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역사적 연원을 따져 SOV계 기타 한국어군으로 분류하면 될 것입니다. 또 유형이 SVO 어순의 고리버에 속하는 중국어, 베트남어 등은 그 역사적 연원이 문장언어에 있으므로 알타이어족의 정통계파인 상고대 한국어에 속하는 언어로서 유럽어족은 더더욱 아니므로 결론적으로 SVO계 기타 한국어족으로 분류하면 타당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